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또 오랜만에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보고 있으려니까 공부가 잘안 되겠지만 제가 이제 또 정리를 좀잘 해가지고 집에 계신 동안에도 요 실습실에서 수업을 하는 것처럼 전달을 잘 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강과 뭐까지 42 기강과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수업을 하면 좋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어서 항해과 우리 42, 1, 2, 3, 4반하고만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뭐제 개인적인 바람이자 부탁도 여러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할수록 학습 격차가 심해진다는 뉴스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 가지 환경 탓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노력, 그 다음 본인의 마음가짐이 이제 고3이면, 부산에 사고 3학년이면, 적어도 해사고 3학년이면 이제 본인의 의지가 좀 발현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류의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뭐좀 지겨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정작 또 수업을 좀 많이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벚꽃이 많이 피었고 사람들도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여러분이 없을 때 온라인 수업을 하면 저도 조금 집중하는 부분이 좀 힘들다 보니까 주말에 나와서 조용할 때 이렇게 여러분의 수업을 준비했고, 제 개인적으로 실습실에서 편안하게 여러분이 없을 때또 제가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지금 이번 학기 1학기 3학년 들어오고 나서 3월부터 실습실에서 많은 것들을 했죠. 조금만 돌이켜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가장 최근 했던 것이 자이로 리피터를 가지고 진방위를 측정하고 그 측정한 진방위를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평택, 인천, 그다음에 특히 부산이나 GPS 잼이 걸리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GPS 잼이 뭐냐면 보통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삼박 GPS는 최소 4개의 위성에서부터 시그널을 수신을 해야 안정적으로 나의 위치를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네 개의 위성으로 받은 부로부터 받는 신호가 불안정하거나,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GPS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나타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문학의 때 배웠던 데드 레코닝, DR 포지션과 같이 가장 최근에 실측했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현재 가고 있는 진로와 나의 속력을 바탕으로 내가 어디쯤 와 있겠다라고 DR을 계속 찍으면서 데드 레코닝 포지션을 찍으면서 측정을 하고 그때 당직 교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직 교대 때 GPS가 정상 작동한다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당직 교대 정시에 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내가 당직 교대할 정시에 어디 있을지를 나타낼 때는 DR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 포지션을 기준으로 나의 속력과 그 다음에 나의 진 침로를 바탕으로 우리 배 자이로 컴퍼스, 자이로 방위를 가지고 내가 어디 있겠구나라고 확인하고 찍어놓은 다음에 DR을 찍어주고 후임자에게 당직을 인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만큼 왔고 앞으로 당직 때너 이만큼 갈 거야. 그래서 너는 이때부터 가면 돼라고 명확한 인계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한번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당직을 처음 교대하고, 우리가 지금 시뮬레이터에서 당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당직을 교대하고 당직을 교대한 시점으로부터 바로 4시간 동안 현재의 속력을 기준으로 만약에 RPM 조절이 추가롭다, 만약에 입항할 시점이 임박해서 팔레트 스테이션에 인접을 하게 되면 선장님이 올라오시고 스피드를 다운시켜야죠. RPM을 점점 좀 낮추고, 기관부들은 이미 스탠바이 직전이기 때문에 이미 기관사들은 밖에 나가서 대기를, 아, 저기 기관실에서 미리 스탠바이 하고 있을 겁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이제 미리 연락을 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 지금 팔레트 스테이션이 이제 얼마 몇마일 남았다, 몇 마일 남았고 현재 스피드 기준으로는 1시간 또는 1시간 반 또는 30분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아있고 기관을 미리 준비해달라. 스탠바이 엔진. 언제든지 기관의 RPM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달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브릿지에서 메인 엔진 RPM을 조절하게 되면 메인 엔진에서는 말 그대로 1분에 몇번 회전하게 되는 분당 회전수를 조절하려면 연료 공급량도 조절해야 되지만 그때 필요한 보일러 압력이라든지 스팀, 이런 것들이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노티스를 못 주면 기관부에는 그만큼 미리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내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긴급하다 해서 엔진을 쓰게 되면 당연히 엔진에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열이
프리히팅이 충분히 안된 상태에서 내가 RPM을 막 조절하게 되면 실린더에 금이 간다든지 우리 배 메인 엔진에 치명적인 사고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 지금 내 전방에 있는 어선 또는 상선을 미리 컨택하지 못했다. 어쨌든 나의 과실이지만 내가 현재 이 위험을 돌파하는데 엔진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하면 절대 주저하지 말고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 그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기관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나고 힘든 일이 나중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배가 충돌하지 않아야 된다. 충돌의 회피. 그래서 내가 레이더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 제가 레인지 스케일을 최대한 넓힌 상태에서 내 전방에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고 그 위협이 확인된 상태에서 레인지 스케일을 줄여놓고 해야 상대 선박이 벡터가 내 레인지로 들어왔을 때 조기에 확인할 수 있지. 내가 처음부터 3마일로 놓고 당직을 4시간 썼다.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당직 인계를 받고 나면, 인수를 해주시고 인계를 받고 나면 무조건 레인지 스케일을 최대한 12마일, 24마일까지 쫙 키워가지고 아 우리 배 주변에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그리고 우리 백디스랑 비교해보면서 우리 백디스로 봤을 때 내가 대충 찍어보니까 내가 지금 한 12노트 정도 되니까 4시간 아마 48마일 갈 거다. 또는 순조를 받으면 50마일, 뭐 55마일 정도 갈 수도 있겠죠. 그때 순조가 어떻느냐에 따라. 또는 역조를 받으면 1시간에 12마일을 가야 되는 12노트지만 실제로는 뭐 38마일을 갈 수도 있고 40마일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조나 순조냐 역조냐 또는 내가 현재 스피드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 백디스에서 내가 내당직 때 적어도 몇 마일 가겠다. 그러면 내당직 때 지금 갈 거리 정도 봤을 때 내당직 중에 벌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어떤 건지를 조기에 미리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들 복장점검 가기 전에 제가 눈을 얘기했죠. 양치했던 거 튄지 확인해봐라. 그 다음에 내가 적어도 복장점검을 오늘 또는 내일 해야 된다면 내가 구두가 지금 괜찮은지 내 단추가 다 달려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자. 미리 확인 안 하고 와서 복장상태 불량 지적하면 저 이거 안 돼 있습니다. 야 미리 확인하라 했잖아. 그래서 일주일 전에 알려줬잖아. 라고 하면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제 3학년이 됐고 회사고 3학년 정도 되면 선생님이 생활할 때 돌이켜봐도 눈치도 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눈치도 있고 학교 돌아가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하면 될지도 대충 아는 놈들이 준비도 안 했다. 그러면 벌점 받아야 마땅하다. 알겠습니까? 그 습관, 내가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습관. 오늘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다음 주, 한 달 뒤 우리 교차 등교 때문에 다음 주 또 집에 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쓰레기 미리 버리고 우리 방 정리해놓고 시설 고장난 거 있거나 하면 미리 수리 요청하고 이런 행동들이 결국에 선박뿐만 아니라 나중에 선박 생활 끝나고 사회에 나가서도 결국에 자기 자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쨌든 간에 당직 4시간 동안 현재 스피드 기준으로 순조인지 역조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내가 내당직 동안 얼마나 가느냐를 반드시 액티스를 통해서 확인하자. 확인하면서 내당직 중에 벌어질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떤 것이냐를 꼭 확인하고 당직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 레인지 스케일을 최대한 넓혀가지고 레인지 스케일을 넓혀서 넓은 범위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넓은 범위 안에 위협이 있다 없다를 인지한 다음에 레인지 스케일을 줄이고 벡터 길이 줄인 다음에 우리 배 스피드 확인하고 이제부터 당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경을 다시 부산 북항, 지금 우리 학교 뒤편에 있는 부산 북항, 간만부두 신선대, 그 다음에 허치슨 터미널 뭐 이쪽 지금 배경으로 해서 다시 띄워놨고요. 이쪽 배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브릿지 당직 중에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것들을 체크하자, 그리고 수행평가 때 어떤 요소들을 확인할 거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이번 온라인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어렵거나 내용이 전혀 처음 들어보거나 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이기 때문에 시뮬레이터 감각이 떨어지는 걸 예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당장 다음 등교, 그 다음 다다음 등교 때 수행평가 할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 정확한 일정과 평가 내용들을 미리 알려줄 테니까 미리 준비하시고, 평가 기준을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도 받고 그 다음에 점수도 점수지만 졸업하기 전에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라는 기준, 최소한의 기준 때문입니다. 그게 안 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산의 사고 이름으로 레이더 알파 이수증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적어도 실습실에서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많은 걸 배우고 이야기했지만
레이더 알파 이수증만큼은 철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미달하시게 되면 저는 레이더 알파 이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 기수, 그 이수 기준 요건에 충족한 분들에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그게 이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안된 상태에서 이수증을 받았다. 선박에 승선했다. 그 이후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몰라서 나는 사고에 대해서 미리 방지를 하는 것도 제 역할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업을 잘 들어주시고 이수 기준에 필요한 요건들을 잘 챙겨주시라. 근데 이수 기준에 필요한 게 엄청난 게 아니고 수업 때 얘기하는 부분, 지금 이렇게 다루고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얘기들이다 하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 조절이 좀 필요해서 구도를 조금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지만 엑기스 화면이나 그다음 전반적인 브리핑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화면이 좀 흔들리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얘기가 좀 길었는데 일단 지금 이제 배율을 조금 줄여가지고 화면 좀 전환을 좀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액티스부터 보시면서 우리 오늘 훈련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잠깐만 조절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일단 꽉 들어오네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익히 여러 번 다루었던 그 구역이라 뭐 크게 혼란스럽진 않을 겁니다. 자, 조금만 배열 조정하겠습니다. 자, 대축척과 소축척이 헷갈리시는 분은 내가 눈으로 보는 이것들이 커지면 대축척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대축척이 되겠죠. 대축척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것이 점점점 작아지면 이게 바로 소축척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축척이 되고, 이쪽으로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가 크게 볼수 있기 때문에 대축척이다. 알겠습니까? 스케일 조절에 대한 개념도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뭔가 회피하셨던 분들은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레이더 시뮬레이션 때 지금 몰라가지고 못 쓰는 부분들이 좀 많으신데 제가 참고 사항으로 우리 평가 때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면 요 브라우즈 기능이 있는데 브라우즈 기능을 클릭하시면 본선이 현재 정중앙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 뭐 여기는 또는 화면이 지금 우리 입의 센터가 아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브라우저를 클릭하시면 바로 본선을,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브라우저가 비활성화된 상태가 바로 언제든지 본선이 현재 중앙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세팅이다. 잠깐만요. 자, 브라우저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본선을 임의의 위치로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빠지게 되면, 조금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바로 본선이 항상 중앙으로 세팅될 수 있도록 한다.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네. 그래서, 브라우저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항상 본선이 중앙으로 돌아온다. 요거 꼭 알아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레이더 영상이 이렇게 중첩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죠? 액티스 우리 차트 베이스에다가 이렇게 초록색깔 영상이 쭉 뜨는데, 이게 바로 지금 레이더에서 컨택한 산과 또는 육지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을, 이게 얼마나 섬세하게 지금 돼 있냐면, 실제 이렇게 방파제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우리가 지금 그 레이더에서 컨택이 다 되죠.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싶은 비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차트 베이스로만 깔끔하게 볼수 있고, 만약에 나는 액티스지만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때 차트에다가 레이더 영상을 중첩시키고 싶다, 오버레이를 하고 싶다 하면 레이더 비디오를 여기다가 입혀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참고 사항으로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녁에 그 야간 항해 때 밝으면 반드시 팔레트로 가가지고 더스크나 나이트 요거 꼭 조정하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배경은 지금 여기가 바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쪽이 바로 시민부두입니다. 시민부두, 간만 시민부두에서 주로 실습선이 정박을 했는데,
이쪽에 보면 동해 어업관리단 소속의 어업 지도선들이 이쪽에 정박을 많이 했고, 해양환경공단 소속의 예선들, 터그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초령 심화반 할 때, 간만시민부두에서, 간만시민부두인데, 간만시민부두 옆에 있는 여기, 유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원, 이쪽 부두에서, 그 출항을 해가지고, 앞뒤로 선수선미 접안해서 쭉 이완하는 거 작업했었죠. 그래서 여기 간만시민부두,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부산항대교, 부산항대교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부두 설명, 이거는 배탈때꼭 알아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 간만부두가 쭉 있습니다. 간만부두가 쭉 있고, 요 앞에서부터 1, 2번, 3, 4번석까지 있습니다. 선생님은 범주회원 탈때 3번석이나 4번석 이쪽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박을 하는 펜콘 글로리라는 선박을 탔는데, 총톤수가 9,980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톤수 10,000톤 이하의 선박들은 입출항을 도선사가 승선하고 6번, 6회 이상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력 도선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6번을 도선사가 타고 입항 출항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자력선이라 해서 도선 면제 증서를 발급받은 선박들이 이쪽에서 1번석에서 4번석까지 이렇게 출항을 했었습니다. 그쪽에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지금 쭉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요쪽 위치 학교가 여기 있죠. 학교 여기 있고 이쪽으로 쭉 뻗은 여기 바로 신선대 부두입니다. 신선대 부두. 신선 여기 보면 신선대라고 돼 있죠. 여기 좀 글씨가 좀 작습니까? 여기 보면 신선대라고 돼 있습니다. 예. 여기가 신선대 부두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해군 작전의 사령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쪽에 보면 조도방파제가 있고 조도 뒤쪽 해양대학에 있는 조도 VTS 뒤쪽에 있는 조도방파제가 있고 여기는 부산항 동방파제입니다. 동방파제. 아,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56도 방파제라고 공식적인 명칭이 있네요. 예, 조도 방파제, 그 다음에 56도 방파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바로 부산 북항입니다. 북항. 그 다음에 부산 신항은 저쪽 밑에 있죠. 부산 신항은 저기 용원, 진해 쪽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바로 부산 신항입니다. 자, 부산 신항으로 들어가려면 이쪽에서 쭉 들어가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마산만, 진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태풍 피항을 마산만이나 진해만으로 많이 하거든요. 쌤도 펜콘글로리 탈때쭉 들어가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마산만이나 진해만으로 가서 피항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시고 실습하고 승선하시게 되면 마산만과 진해만 쪽에도 앵커를 많이 놓을 겁니다. 앵커 놓고 피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선장님이 마산만이나 진해만으로 우리 피항하러 가자 하시게 되면 가덕 수도를 타고 쭉 따라 올라가서 부산 신항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패싱합니다. 그대로 패싱해가지고 TSS 따라 들어가면 이쪽에 TSS 끝나는 요 파트 있죠? 여기로 들어가면 진해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수심이 지금 17.1m, 20.1m, 18.3m 해가지고 수심이 매우 얕은데 이쪽 구역으로 가시게 되면 우리가 얕은 수심에 그리고 지금 다 섬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태풍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부산 북항은 우리 학교 뒤편, 부산 신항은 여기 진해, 그다음에 용원 이쪽입니다. 아시겠죠? 심평. 네, 지금 요 재난 문자 때문에 좀 끊겨서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부산 신항과 부산 뉴포트와 부산 북항. 그래서 우린 북항을 오늘 배경으로 할 겁니다. 자, 대축적으로 좀 땡겨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 훈련 구역은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훈련할 선박은 이제 조금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재난 문자 때문에 끊김이 있어서 제가 촬영되는 대로 바로바로 이어붙이기 해서 하겠습니다. 혼란이 없도록 제가 이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 브릿지를 할 건데, 델타 브릿지 이제 이동시켜서 한번 볼게요. 자, 델타 브릿지로 왔습니다. 네, 보시면 오늘 델타 브릿지로 이제 사용할 선박은 바우마스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땡겨볼게요. 오늘 바우마스터 1에 대한 재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바우마스터는 케미컬 탱커고 6,000톤, 재화중량 총수 6,000톤이고, 103m, 그 다음에 빔은 폭이죠. 16.6m, 그 다음에 이니셜 드래프트가 화물 식기 전인데 7.2m입니다. 이게 아마 딥피스트 드래프트니까 선수 선미 중에 가장 깊은 곳인데, 보통 이니셜 상태이기 때문에 선미가 당연히 기관실이 있으니까 더 깊겠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8,690이고, 여기 로딩 컨디션은 로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95마력 엔진이라고 되어 있고 타 하나, 그 다음에 투 엔카, 그 다음에 바우스러스터 544마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스러스터 제가 써가지고 한번 우리 변침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핵심적으로 할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 우리 오늘 훈련구역은 바로 북항 이쪽 부산항대교 앞이고요. 부산항대교 앞에서 델타 브릿지를 이렇게 조금 빼가지고 일단 바우 스러스터로 쭉 회전하겠습니다. 바우로 쭉 회전해서 부산 VTS에게 항로진입 보고를 하고, 항로진입 보고가 끝나면 차항진은 부산 신항, 부산 뉴포트로 우리는 가겠다라고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빠져나오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오른쪽 가까이 왼쪽 멀리라는 원칙을 지켜서 오른쪽 가까이로 가야 되니까 쭉 돌아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쭉 돌아서 이쪽에 그린부위 쪽으로 붙어가지고 항해를 하겠습니다. 그린부위 쪽으로 붙어서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는 특수표지 쪽 턴해가지고 쭉 빠져나와서 학교 뒤편에 있는 조도를 지나서 태종대 쪽으로 쭉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력선이라고 가정하고 이쪽에 안전수색 표지 부근에 있는 팔레 스테이션에서 도선사 하선 없이 쭉 돌아서 빠져나와가지고 태종대 앞으로 해서 주전자 섬 쪽으로 해서 쭉 내려와가지고 저쪽에 신항 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시나리오를 잡고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안점은 항해하면서 자이로 리피터 사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시켜 드리고, 그리고 엔진 조절, 스피드 조절, 그리고 VTS 보고,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 레인지 스케일 조정과 벡터 길이 조절 등 필요한 레이더 조정 관련된 내용들을 하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시간 관련 브리핑은 요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이제 내용을 이어가지고 델타 브릿지 직접 출항하면서 장비들 사용하고 하는 법들 조금 숙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내용 할때 이제 또 필요한 내용 필기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때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챙길 내용들 있으시면 필기 잘 해가지고 정리해 놓으시면 계약해서 수업 왔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고 필기하고 정리합시다.